대규모 신규 택지를 조성하면서 집값 안정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인데 이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 이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제주의 주택 정책과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교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화북 일대 5,500세대고 네. 그 인근에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제주시 서북권의 인프라가 부족한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발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예. 뭐 이 자체 지역 선정 된 것 자체만 뭐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큰 틀에서 보면요. 큰 틀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 공공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일부 50%인가요? 이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그 5,500세대 중에서 네. 50% 예. 이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예, 예.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나는 위치 선정의 문제다. 위치.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윤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부 지역에 예. 예. 그 지역균형 서부와 동부로 나눠서 이제 네네. 서부보다는 동부 쪽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그 위치가 또 산 북쪽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근처로 그렇죠. 보면. 예, 예. 또 거기에 지금 화북 그 개발 지구가 있고 예. 또 민간특례 사업도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다 합치면 제가 어림짐작만 보더라도 한 8,000세대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동부공원 예정하면 7,300세대를 얘기하는데 사실 네. 그 지역에 또 개발 수요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주변에 예, 우리가 예. 파악이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위치가 한쪽에 너무 집중되는 부분은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르지 않나 예, 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자연 증가가 아니고 유출 유입에 의한 순 유입에 의한 증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자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지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예. 오시지 않는 이상은 뭐 8,000세대라 치면 예, 예. 한 가구당 3인 예. 한 24,000명이 어디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죠. 뭐. 그러니까 돈의 이동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쵸, 그쵸. 거잖아요. 돈의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제주의 인구가 지금 50%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아, 저 50만. 50만. 예. 예. 그런 인구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러니까 산술적인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는 넘어섰지만 제가 알기로는 21년 기준인가요? 예. 제주 특별자치도 통계 연보에 보면 105% 정도. 예, 예. 110%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예. 이제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그런 거와 연관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더 크다. 예, 예.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지금 이따 서두에 종합을 하면은 네. 또 뭐 그 임대주택 아까 임대주택 공공임대 얘기하셨는데 이런 네. 주택들이 보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아, 그럼요. 예. 지금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대단지로 조성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 나온 김에 미분양 주택 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도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 오늘도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00세대 정도 되나요? 예. 2,500가구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우리 제주도 인구라든지 주택 보급률에 기준해서 예. 본다면 그 중에 악성 미분양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팔리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이 한 800세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1,000세대 넘었다는 1,000세대 넘었다고 예. 하세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가 지금 어떻게 수용되는가 주택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예.
그런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위치 선정, 주택의 공급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예, 예.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잘 팔리고 그렇지 예. 않은 것은 또 악성 미분양, 예. 또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위치 선정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또 하나는 한 곳에 집중하는 대규모 단지는 요즘 하지 않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소규모 분산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지렛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예. 우리 오영훈 도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예. 뭡니까? 15분 도시. 예, 예. 저는 그 모든 거를 뭐 이렇게 50세대, 20세대 이렇게 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15분 도시, 거점 도시 중간 보고를 할 때 거점 도시, 뭐 중점 도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그게 준하는 형태로 좀 그 이번에 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도 포함해서요. 다양한 주택을 지역분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예. 받을 수 있도록 예. 15분 도시의 도시환경 개념에 정비 맞는. 개념에 맞게 같이 이렇게 정비했으면 그야말로 중요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갖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도 뭐 그런 질문들 주택 관계자들 뭐 전문가들한테 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네.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주택이라는 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뭐 지금 미분양 많다고 하지만 또 대단지 공급하겠다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잘 매치가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규모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럼 얼핏 들으면 맞는 말씀 같이 보이는데 저는 예. 모순인 게요. 예. 저게 아까 50% 정도는 그 분양 공공 분양 예. 또 임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복지가 강조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지금 뭐 5,500세대 대규모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넓은 틀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라는 전제로 깐 이유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거나 뭐 브랜드를 예. 거론할 그런 어떤 상업적 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저기 예. 주목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너무 이게 대규모 단지가 되면 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편의시설, 예, 예. 상업시설 네. 이런 것들이 이 압축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게 매매 내지는 편의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예.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판매의 어떤 이점을 갖는 단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또 그 주택 안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은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예, 예. 이제 아. 그런 매력. 이랄까 그런 이점 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그것을 거주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예. 개념으로 주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이 더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주택보다는 예. 이 대규모 단지 그걸 좀 선호하는, 이런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에 유독 강하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정책 과 관련된 혹은 주택 연구자 전문가들조차도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브랜드 주택 뭐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정책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주택 공급 정책에서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 이건 민간에서 이 기업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 보편적 주거 복지 차원에서 만든다는 대단지 지금 이런 저 주택 지구에 대해서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상업적 이익의 목적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브랜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오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하는 거는 저는 상업 자본주의에서 움직이지는. 주택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하고 또 넓게는 도시적인 차원, 또 좁게는 개인의 주거의 예, 예. 질을 보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복지 하는데 복지의 기본적인 틀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주거 보장. 예.
그다음에 의료보장, 예. 소득보장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건 복지지 않습니까? 골고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 국민으로서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주거보장이라는 것은 예, 예. 언제 어디서든지 예. 필요한 자기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예. 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실은 헌법에 보면 예.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주거권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예, 예. 나와 있거든요. 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업종목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그 헌법의 이상대로만 됐으면 나라가 굉장히 지금 행복한 나라겠죠. 저기 맞습니다. 질문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예. 그 기자들도 좀 궁금했었나 봐요. 이거 사실 좀 깜짝 발표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깜짝 발표합니다. 이게 네. 저 주택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비밀로 해서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주 도내에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많다고 연일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주택 미분양,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은 문제의 핵심은 고분양가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서 주택 가격 안정을 시키면은 이게 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요가 있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예. 공급량이 많아지면 주택 수요 충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예. 지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예. 그 관에서 아니면 행정 쪽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토지 연동제, 토지 원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 가격이 아,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지금 예, 2010년 집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내지 4배까지 올랐거든요. 이미 분양할 대상의 토지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 그럼요. 거기 더해서 지금 그 물가 상승, 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던데. 맞습니다. 지금 건설 쪽에 그 인건비, 예, 예. 그리고 자재비가 뭐 상당히 오른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0 내지 250%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예, 예.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 지역별로 좀 다르고. 근데 그런까지 그 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적정한 분양가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다. 힘든 구조가 되어 버렸고 아. 사회적으로는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걸 잘 보여 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오등봉 그 민간 특례 사업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평당 제가 언론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평당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3.3 평방미터당 예.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2,800까지 얘기가 3천, 나왔는데 아마 3천 정도 됐군요. 넘어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주택 25평을 기준으로 보면 예, 예. 한 7억,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국민주택이냐. 예. 예.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것, 우리 그 사례만 보더라도. 근데 그렇게 쉽게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 여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화북에 또 짓겠다는 이 대단지 아파트도. 네.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그거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 더요? 지금 토지를 공공에서 수용을 하고. 예. 인프라 정비를 하고 주택을 공급하면 적어도 한 4, 5년 이상 걸릴 테니까요. 예. 이제 또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가격이 상승을 하면 했지 물가 상승에 따라 예.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예.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 뭐랄까요 50%의 그 공공임대의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임대 분양임대를 하면 네.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지금 LH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관여해야 되는 어떤 공공성을 가진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대표적인 게 JDC도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개발공사. 거기도 이제 뛰어들죠. 그렇죠. 이제 예. 주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좀 자격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근데 그런 데서의 이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본을 투자하고 그 부담의 이 예. 경제적 부담은 우리 공공기관이 얼마든지 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예. 신혼부부, 그건 출산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문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런 부분 또 고령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껴안고 가는 주택 주거복지정책이 예. 좀 세련되게 좀 앞으로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네. 저 같은 경우가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아니 그러면 주택 복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 5,500세대도 그 중에 절반은 민간 분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에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들어간다는데 글쎄 그 요즘 부영아파트 보면은 부영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거의 항상 그 임대 후 분양할 때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공분양이 이제 그런 예. 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말이 임대지. 예. 예. 그 가격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이견이 좀 많은 상태고 늘 이렇다 보면은 네. 전부 다 그 공공임대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정부에서 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 약간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우리 청취자께서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공공, 중공공기관의 예. 역할이 뭐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정부나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거 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서민 복지를 네. 위해서. 네.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공임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아마 그 투자 비용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50%를 민간에다가 이렇게 땅을 매각을 하고 예. 개발을 해야 아마 거기다 이익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 논의는 뭐냐면 예. 정부 예산이 없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민간에게 분양한 그러니까 예. 땅을 판 토지 대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공급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보거든요. 교수님은 돈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정부가. 아니,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공에게 모두에게 혜택을 예. 볼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국가가 못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50%는 JDC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면세점이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서 JD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뭐 예래동 휴양리 주거단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천억씩 배상과 예, 또 예.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돌려줬다면 도민들에게 혜택을 참 많이 봤을 텐데 그런 나쁜 사례도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시각은 항상 돈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긴 해. 관심과 의지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 놀라운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리자면요. 네. 1분 남았는데요. 시간이. 네. 교수님이랑 얘기하면 늘 시간 부족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우려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이런 네.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좀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은 사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많이 의견들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제주도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재원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네. 한 말씀 좀 마무리로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진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JDC 제주개발공사 제주도가 새로운 전략으로서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리 단위 혹은 읍면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공유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필지는 크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개발 분산형으로 그렇죠. 분산형으로 아. 작은지만 예를 들면 작게는 50세대, 예. 많게는 100세대. 그래서 인구도 분산하고 지역도 살리고 다만 그 안에 예. 문화 편의 시설 작은 도서관, 작은 회관, 뭐 공공식당 예. 이런 것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 그쪽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예. 나름대로 윈인 이게 좀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시할 수 있는 예. 주거복지정책의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꼭 그걸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눈빛이요. 그 5,500세대 좀 나눠서 여기저기 하면 어떨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눈빛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저는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애초에 내세운 취지대로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 뭐 그것만 해도 50% 성공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시간 모자라니까 저희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고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봐도 다음에는 될까요? 다음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예. 예. 저희는 항상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